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상 영상입니다. 제가 잠시 동안 시드니에 살게 됐는데요. 그중 제일 가보고 싶었던 본다이 비치를 가봤어요. 영상으로 같이 가볼까요? 본다이 비치 왔어요. 여유롭죠? 이날은 시간이 부족해서 서핑을 하지 못했는데요. 다음번엔 여유있게 와서 서핑을 해볼까 합니다. 파도가 엄청 좋아요. 이번엔 아이스버그로 넘어가 볼까요? 7.5불을 내고 1일 입장으로 들어갑니다. 항상 사진으로만 보며 여기서 수영하고 싶다 했었는데 진짜 와서 수영을 하게 되네요. 파도가 어찌나 시원하게 치는지 들어보시겠어요? 아이스버그 수영장은 바닷물이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짭니다. 그리고 가끔은 파도랑 같이 물고기도 넘어온다고 하는데요. 아쉽게도 저는 보지 못했어요. 수영을 하고 나면 그렇게 배가 고프더라고요. 타코랑 피쉬앤칩스로 간단히 해결하고 태닝을 하러 갑니다. 모래가 정말 부드러워서 계속 발등으로 쓸면서 걸었어요. 예! 그리고 발자국을 따라 쫑쫑 가보니 갈매기들이 있네요. 귀여워요. 지나가는 길에 그 유명한 본다이 레스큐도 보고요. 태닝할 만한 마땅한 자리를 찾아봅니다. 태닝할 때는 음악이 필요하죠? 항상 와보고 싶었던 아이스버그에서 수영을 하고 비치에서 태닝도 하고 정말 즐거운 하루였어요. 다음에 또 즐거운 이야기로 만나요. 안녕!